수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김영민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러분은 동양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방구석 문화여행자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방구석 문화여행 제1법칙,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 다 아시죠?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 방구석 문화여행의 목적지는 38년간 배인 진한 먹내음을 따라가면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공기를 만든 이에게 인사를 건네면 여행이 시작되죠. 지금 이 공간 안에 먹냄새가 정말 가득한데요. 작가님, 오늘 방구석 문화여행을 함께 해주실 분인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에 약 한 40여 년 동안 오직 수묵화만 향해서 달려온 수묵화가 강호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호생 작가는 붓, 먹, 물, 벼르를 늘 곁에 두고 작업을 하는 수묵화가입니다. 1982년 동문단체전을 시작으로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동하는 현역 작가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강호생 작가를 만든 조금 먼 옛날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제가 작가님들 만나면 늘 궁금했던 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모든 그 대상물을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전지 있지. 건전지 속에 보면은 중간에 흑연이 들어있는데 흑연을 까가지고 그 시골에 마당 그 바닥이나 담장이라는 데는 모든 거야 그냥 새카맣게 할 정도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 저거 화가 났구나 어떤 그런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들 화가 시키면 되겠다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자식 들이 그 뭐 한다는 것은 말리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 지원인 뭐 이런 것들은 엄두도 못 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그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취직을 하기 직전에 그림하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학교로 대학교로 가게 됐죠. 강호생 작가는 대학 시절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학교에 나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이었답니다. 수혜 아저씨가 열쇠를 맡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네, 열정이 아주 작가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신 후에 이제 그림을 한없이 그릴 수 있게 되셨잖아요. 그때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주로 이제 그 대학교 때 가서는 제가 우선적으로 풍경화를 또 많이 그렸죠. 그중에서 풍경화뿐만 아니라 인물화 또는 정물화 이런 것들 또 실제 산천을 우리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렸던 뭐 이러한 그 실경산수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그 필선들 앙상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늘 추구하는 여백이라는 그 느낌이 확연히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필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낸 거죠. 그 기분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때 풍부한 것 같았지만은 다들 좀 앙상한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여기서 녹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한 젊은 날의 기억, 사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림이니 화폭에 담고 싶은 이야기도 무척이나 많을 테지요. 그런데 강호생 작가는 되려 그것을 비워내고 여백이라는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여백에 대해서 중요성, 여백의 그 생명 여기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을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볼게요. 네. 한국
한국화의 멋은 여백에서 나온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작가의 언어가 된다니요. 강호생 작가는 붓을 들어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라는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니가 생겼죠.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백이 본질의 모든 요소를 대변하고 있다. 아, 그런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그 방금 여백의 개념에 대해서 그 니자와 그자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보여지나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네. 오리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리는 물에 떠다니니까 이쪽 여백은 물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 그럼 여기는 약간 네. 오리가 떠다니는 호숫가 아닐까요? 바로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정말 신기하죠. 이 물이라는 그러니까요. 그 물체를 그리지도 않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건 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림에 여백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살리다가 보니 텅 비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얘 넌 어째 아무것도 그리지도 않았는데 비싼 표고를 했냐? 아. 아, 이런 그 어머니의 그 혼내셨구나. 예, 보통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여백의 미를 예,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백의 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게 그림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비운다는 것에 그치는 건 아닙니다. 강호생 작가의 작업 방식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여백을 채우는 것은 치열함 그 자체입니다. 작가님 최근에 하셨던 19번째 개인전 예. 생명의 부름이었잖아요. 예. 예. 그 작품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 예. 보니까 여백은 파란색이고 예. 먹의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오묘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수묵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그 필선 작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그 면적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면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감의 양, 먹의 속도 어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녹아 들어가는 그런 그 배합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뭇잎 그리고 저기 조그만한 벌레들은 어떤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생명의 부름, 콜링 오브 라이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화면의 그 생명적 요소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먹의 양, 번짐의 속도까지 계산해 완성되는 강호생 작가의 여백. 이 화면 안에 있는 것들 모두 작가가 만든 필연입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제가 보니까 뭔가 왜 자꾸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에도 그러한 그 일례가 그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주 그 어린아이가 이 작품 앞에서 가만히 주시하더니 제가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고 자기 심장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야, 다 표현하지 않았어도 이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그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큰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에 다다른 감상이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작가님의 붓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저의 여백이 작가님의 심장에 다다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자, 김영민 작가의 도전. 네. 아, 부끄러워라. 작가로 변신. 11개의 얼굴 벌써 자세는 뭐. 기대해 볼게요. 네.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저의 작품입니다. 작가님과 문화여행자 모두에게 선보이려니 마음이 억지나 두근거리던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하나의 이 선들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에 11개에 있는 지자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선곡을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알리고 있고 선보다 해보는 작품입니다. 이 모든 여백은 충청북도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아주 또 그 해석이 네. 아주 또 재밌는 요소가 있네요. 이제 여기 충북이 이렇게 막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제가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맞지 못해. 상당히 좋습니다. 이쯤 되면 성공적이었나요? 예. 그렇다면 제 생각을 여백의 고수가 표현한다면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쩔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몰려 있으면 듬성듬성 흐트러져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위로해. 네, 저 또 아니죠. 이런 상황에 그렇게 순간 생각을 해냈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의 여정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호생 작가와의 문화여행에서 충만한 여백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작가님, 그럼 앞으로도 저희에게 여백으로 이야기를 건네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그 여백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삼고서 이런 그 생명적 요소로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그 상당히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 70여 점의 큰 그러한 그 대량의 그 작품으로 한번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조만간에도 멋진 개인전으로 만나뵐 수 있겠네요? 예,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 심장에 와닿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작품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사군자라든지 네. 우리나라 산세를 그린 것만이 한국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을 그리지 않았는데 물이 느껴지는 여백 그 자체도 한국화가 될 수가 있군요. 네, 그만큼 느끼셨으면 네. 오늘 방구석 문화여행 정말 잘 따라오신 겁니다. 네. 저는 함께하는 내내 그냥 별다른 밑그림도 없이 붓이 싹 지나가면 풀이 자라고 그 뒤에 있는 큰 여백들은 갑자기 호수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교가 아닌 여백이 주는 감동을 가슴 깊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구석 문화여행자 여러분은 이 여백을 보는 눈 번쩍 뜨이셨을까요? 네. 그 저희 뒤에도 이제 강호생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큰 여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국화 볼 때마다 이 여백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그림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오늘 방구석 문화여행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소식 잘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